엄청난데요, 이거? 요거를 지금 확대해놓고 세상에 이제 다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요. 이게 실제로 보셔야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. 하루에 8시간 정도씩 꼬박 석 달이야. 오장육부가 다 멎어요. 제 생애 최고 작품이라고는 두 점. 금액이 작품당 300만 달러. 저는 그 사경예술을 하는 김경호라고 합니다.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네. 1호시고 국내 유일 사경장이라는 중3 고무렵부터 말하자면 불교 이제 경전들 경구들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만 30만원이면 금 가루는 60만원 정도예요. 두 배 정도.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일제금을 쓸 때도 있어요. 그럼 그 두 배, 그럼 12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이 하나 털이 빠지면 100%에서 90% 정도로 성능이 떨어져요. 그럼 세 개 빠졌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이 붓은 못 써요. 금 리로 사경한다라는 용어를 봤는데 네. 금리라고 해서 네. 저희가 오해했거든요. 이거 혹시 2로 아니요. 진흙 미자예요. 그러면 이제 금가루를 접착제에다 개어야 이게 썼을 때 안 떨어지잖아요. 개면 그 진흙같이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진흙 미자를 써가지고 금리. 1mm 하면 선이 5개 이상 들어가고 많게는 한 7~8개 5장6부가 다 멎어요. 어금니 다 뽑은 게 10년,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일을 물고 그렇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글자를 틀리실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. 틀리실 일이 글자는 저도 간혹 틀릴 수 있어요. 한 글자가 틀렸다 그러면 요 두 면을 잘라내 버려요. 통째로요. 2014년도에 뉴욕에서 초대전을 할 때 두 점만 가지고 제가 초대전을 했어요. 제 생애 최고 작품이라고는 두 점. 금액이 작품당 300만 달러. 이제 제가 책정을 고가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는 안 돼요. 동서양, 성경, 코란, 우리 한국 사경 같이 전시하면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사경 이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면 제가 기증을 하겠다는 거죠. 저는 이제 기증을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어요. 예, 판매보다.
오늘은